팩트체크, 미세먼지 얼마나 위험한가? 안녕하십니까? 엄영대 팩트체크, 미세먼지 얼마나 위험한가?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. 자, 2014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한해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. 또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.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? 자,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,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 크기는요,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이하인데요.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습니다. 몸에 들어오게 되면 폐까지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,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.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는 어떨까요? 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보다 크기도 작고 더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해 물질들이 흡착이 될 수 있어요. 머리카락 크기의 20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혈관으로 침투해서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.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다음 잘못된 미세먼지 상식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. 자,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과연 환기를 해야 할까요? 자, 미세먼지가 심하면 창문을 꼭꼭 닫고 환기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자, 실내에서 요리하거나 청소할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미세먼지 이외에도 라돈이나 포말데이드 같은 오염물질이 쌓이면 실내 공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지금까지 팩트체크 엄영대였습니다.